그게 다 갑자인데요. 네. 이제 축과 미의 월지의 다른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개해. 을추. 을추. 갑자. 갑자. 개유. 개요. 어디서 많이 보는 소리인데? 친구는 남자예요? 여자고요. 여자. 개생 83년생. 또 다른 친구는 개해. 개해. 김이. 김이. 갑자. 갑자. 정묘. 정묘. 패턴은 무식상이네. 거기에 인성방압. 거기에 조우가 안 돼 있네. 그지? 근데 이게 축, 인, 묘, 진 이렇게 가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축월에 인성이 많은 거야. 축월은 음기가 강한 거잖아. 그럼 안 그래도 이게 약한데 식상도 없어.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해. 그 다음에 여기는 미월이니까 완전히 펼쳐져야 될 거 아니야. 미월에 정화까지 있으니까. 틀리겠죠, 성향이. 성격이 좀 반대예요. 응, 반대지. 네. 그리고 똑같은 천을 기인을 축하고 미 다 갖고 있는데, 우선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가정 환경을 보면, 이 친구는 축월에 태어난 이 갑자는 부모님이 공무원이셨고, 여기? 네네. 아버지가 이제 거기 그 지장 가던 부모님이 신금이셔서 그런지, 부모님이 준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죽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정인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엄청 공부를 많이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렇지. 그래서 걔는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이 조금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얘기를 했고. 부담스럽지, 이게. 그리고 이 두 번째 친구도 아빠, 엄마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같은 제극인 구조긴 한데, 여기는 아빠, 엄마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았고, 아빠는 그렇죠. 건축 토목 일을 하셔서 집을 짓는 일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주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러 거의 많이 나가 계셨지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지만, 본인한테는 각기압으로 딱 묶여있어서 정말 너무 자기한테는 잘해주는 아빠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둘이 성향이, 이제 첫 번째 친구는, 이제 무식성이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막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여기가 이제 축월에 우리가 해자축을 묶었을 때 저희가 배웠을 때 이게 유통, 뭐 정보망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처럼 이 친구는 원래는 어렸을 때 부천에서 살다가 지금 춘천에서 저랑 오랫동안 알게 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 춘천에서 모르는 게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맛집이 어디가 좋고 뭐 그렇지, 어디가 그렇지, 좋은 뭐 쇼핑은 어디를 가야 되고 정말 제가 뭐 먹으러 가야 되는데 모른다 이런 이 친구한테 전화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다 아는 거고 이 다수 육정인 중에 하나 또 특징이 뭐냐면 그 왜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있으면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나? 쇼핑 같은 거 만약에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지름신이 왔다고 하잖아. 뭐 해가지고, 내가 막, 그거에 꽂히면 막, 그러니까 소비성도 좀 있어. 이 자수가. 거기에 이제, 천을 기이니까 더 심한 것도 되고. 친구는 지금은 결혼을 이제 2년 전에 해서 지금은 춘천에 와서 저랑 2년 된 친구고 이 친구는 저 간호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결혼을 어렸을 때부터는 이 친구가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은 자기는 이제 이게 묘에 양의를 갖고 있어가지고 욕심도 엄청 많고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 돈이 없고 차는 없고 외제차를 타야 되고 자기한테 나가는 돈도 많지만 주변에 인맥도 많고 결혼을 일찍 21살 때 빨리 해서 이혼을 빨리 해서 무관이다 보니까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멋있어요. 커리어 우먼처럼. 그리고 지금 부동산 일을 해요.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부동산 일을 하면서 한 달에 거의 2천 이상씩 벌고 있는 친구고요.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은 국가 자격증을 3개 이상씩 다 갖고 있다는 게 이 친구의 공통점이고 그렇지.
돈은 떨어져도 또 생기는 게 돈복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로 소비성이 좀 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돈벌이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주로 많이 상대하는 그런 그렇게 좀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거 스트레스 이런 거는 둘 다 음악 및 예쁜 거 꾸미는 거 아기자기하고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지. 네. 그리고 좀 약간 좀 단점을 얘기한다면 받으려는 기질이 조금 다분해요 둘 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 얼렁뚱땅 뭐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딱 전화 와서 딱 궁금한 거를 다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스타일들이 좀 있는 거 있고 그 자 그 부분이 이 갑자 일주들은 어떤 사주 구조든 궁금하면 못 참아 자수가 맨 처음에 시작된 거잖아. 호기심이거든. 그럼 막 상대방이 아우 좀 귀찮을 정도로 막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관이 있는 갑자들은 좀 그래도 적당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관이 있는 갑자는 뭐라도 사 들고 와서 나리면 막 물어보는 거야. 본전 다 뽑아. 오케이? 근데 여기는 무관도 궁금하면 못 참아. 자기가 꽂힌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게 호기심들은 다 있는 팔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무관인 갑자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든 뭐든 그런 걸 상관을 안 하고 그냥 좀 염치 없게 물어봐. 그걸 반칙이라고 하거든? 반칙이잖아. 나는 무관들 딱 와가지고, 어제도 딱 무관을 하면, 사주 하나 들고 이제 탐으로 오는 거야. 야금야금. 그럼 이제 물어보려고 하면, 그럼 반칙이다. 얘기했잖아. 근데 이 무관들이 반칙을 싫어하거든. 다른 사람이 반칙하면 싫어한다니까, 무관들이. 근데 자기는 앵부영,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반칙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오는 거는 그건 반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대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성들이 그래도 있잖아 이렇게. 인성이 있다는 건 어떤 거야? 받아 먹으려고 오는 기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는 받아 먹으려고 오는데 이제 많이 해줬다 이거야. 나름 욕정인 장생. 그러면 수다를 떨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오케이? 한번 수다 떨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장생이에요. 장생. 에? 욕정이면 또 더 그래. 또 마음 맞으면 또 더 그런 거고. 쌩깔 때는 또 확 찌르게 쌩까고. 그런 거. 그러니까 쇼핑을 좋아하는 거는 둘 다 제거긴 한 거야. 요 패턴은 샀는데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그런, 이게 미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중독성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소유욕, 그러니까 전시용, 내가 보관해야 되는 개념인 거야. 요거는 소모성일 수도 있는 거지. 뭔 얘기지 알아? 이게 양이 나고 붙어 있으니까 해면이 되잖아. 그러면 요거 사는 거는 뭐냐면,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정제격들이단 말이야. 정제격들은 어떤 거라고? 뭐 살 때? 잘 따져보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기는 비싼 거 사겠어? 안 비싼 거 사겠어? 천을 귀이니까 비싼데 이게 양인 들어가면 막 질러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는 막 소비가 심한 편은 아니야. 여기는 심하단 말이야. 이게 유집이 해면이니까 양인이니까 양인들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지름신은 누구란 말이야. 안 가지고는
못 사는 게 자수야. 네,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는 갑정이 이렇게 있다 하면 또 생활에 뭔가 필요하거나 유익하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만약에 골프를 친다 하면 그냥 골프 보면 이제 소모성이 되니까 이제 뭐 줄 달아놓고 탁 치면 뭐 이제 안 나가고 하는 그런 것도 현진 것들을 많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스타일이 어떤 친구냐면 만약에 이제 생일이면 제가 생일 선물을 하면 똑같이 만약에 화장품 선물을 했을 때 이 친구는 그냥 무조건 고맙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아예 그냥 품목을 정해줘요. 나 어떤 화장품을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뭘 언니 사줘 이렇게. 그거는 무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당당히 자기 그 하는 왜냐하면 자기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얘네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애들이야. 제국인 했잖아. 그러면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사봤어. 처음에는 혹 해가지고 산 거거든? 샀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는 게 여기고. 그런 거야. 그리고 두 친구의 공통점은 남자를 보면 이게 도화, 육정인이 있고 이래서 그랬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봤었어요. 그렇지. 네, 남자도 엄청 어려워. 여긴 공주고, 여기는, 여기는 뭐야? 여기는 어쨌든 제격들은 능력 보는 거잖아. 그죠? 예.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도 봐야 되고, 얼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삘까지 맞아야 되니까. 결혼했어, 다? 이 친구는 2년 전에 했고요. 여기는. 네, 2년 전에 했고, 여기 밑에 있는 친구는 21살 때, 개미 때문에 결혼했다. 개미년도 2003년도에 결혼을 했다가 남자가 결혼하는 순간 바람을 계속 피고 계속 도박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했어요. 2021년도 신축년도에 이혼을 하고 그래서 부동산 얘가 하면서 2018년에 무술년도에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빚을 많이 갚고 이혼했죠. 이거 내가 강연 중에 있어요. 무관들이 인성을 가지고 오는 팔자들은 부동산 하면 좋다. 자유롭잖아. 매여 있지 않고. 예? 예. 그게 더 이제 말빨이 있으니까. 에? 그죠? 인성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부동산 업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면 좋지. 여기는 아까 전공이 뭐라고? 이 친구는 원래 그 11살부터 21살 그 대운에 대학교를 패션 디자인을 간 거예요. 정묘 대응이었거든요. 근데 거길 갔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1학년 다니다 그만두고 아버지가 피부샵을 차려줄 테니까 피부 관리를 배워봐라 해서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맞지. 안마 이런 쪽에서 좀 일을 하고 돈을 벌었고 그것도 나중에 한 몇 년 하다가 실증이 나서 그만두고. 왜 그런 거야? 실증이 나서 그만둔 거는? 식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사주가 인성 방합을 짠다. 뭘 하면 잘 돼. 손님 미어 터지는 거거든. 근데 식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오래 못 한다. 잘 돼도. 그런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또 잡화업 하는 일을 또 잠깐 하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그때 뭐 이것저것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병원 일을 하다가 성형외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길게 못 보는 거예요. 화가 없어가지고. 목적이 없는 거잖아. 근데 해자축이니까 공부는 하는 거잖아. 그죠? 그냥 순간 내가, 아, 이거 해야지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지.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계속 사고를 치고 도박을 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30살 넘어서 우리 학습지 선생님 있잖아요. 개해대운이 30살쯤 올라가서 학습지 일만 한 거의 8년 정도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금 돈을 그래도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는 부동산 자격증을 땄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갑정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갑기 앞, 똑소리 나는 거지. 근데 여기가 너무 불안한 거지.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네.
그러는 거야. 그럼 마치 이제 이 배우자는 멀리 떠나야 된다 이런 거지. 그 이런 성격으로 보게 마더루스라든지 막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응? 근데 그 자유로운 영혼이야 여기. 저 키는 얼마나 해? 키는 168 정도 되고. 오, 키 크네. 굉장히 이뻐요. 그래, 매력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희 강의했을 때 저희가 강의 시간에 갑자는 먼저 자기 일을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물어본다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얘도 자기가 카페를 부동산을 하면서 부동산이 그렇지. 이제 너무 평수가 좀 넓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미 거기를 이제 반절 나눠서 카페까지 다 하고 계약을 다 하고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언니 나 카페 해도 돼? 이렇게. 올해 질렀네.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이제 그만두려고 또 물어본 거죠. 1년도 안 돼서 나 그만두고 싶어. 올해는 돈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올해 묘 오면 감목들 올해 묘목 양인 있고 이러면 골치 아파. 힘든 애들 많다고. 돈이 의외로 많이 나간다 이런 거지 감목들이. 투자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7천 원 내놨는데도 안 나간대요. 올해는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내년 봐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무조건 다 가지려는 성격이 있고 급하고 둘 다 같이 제가 술을 먹어봤는데 스타일은 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얘는 그냥 무식상이라서 그냥 울기만 하는 스타일, 말을 안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는 쌍욕을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스타일이야. 네.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정말 다른 두 친구고 둘 다의 또 공통점은 이제 엄마하고 떠들어는 살지만 자주 연락을 해요. 엄마랑 둘 다 자주 엄마를 챙겨야 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고 그리고 계산이 되게 빨라요 둘 다. 그래서 저는 둘 다 둘이 만나면 이제 둘 스타일이 아 그냥 언니 우리는 무조건 그냥 더치 둘 다 더치페이를 좋아해요 둘 다. 그래서 저도 어찌 그게 이제 편하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 이게 얘도 정제격이고 저도 정제격이고 다 정제격이다 보니까 이래서 다 이렇게 더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깔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 만나면. 제격들의 그 논리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한다고 했지 아까? 아 나 왜 깜빡거리. 얘가 결혼해서 지금 올해 임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 아이를 출산을 올해 하는데 제왕절개를 할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이제 천에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얘가 무식상이지만 재생관이 되어 있는 아이라서 남편이 또 얘 남편도 이 건축 토목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갔다가 4시, 5시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놀다가도 꼭 남편 밥을 챙겨주러 가는 스타일이에요. 제격에 맞는 그래서 그렇고 여기도 외모는 막 굳이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이 친구는요 이제 살이 너무, 쪘어. 너무 이제 임신 중에도 되게 통통한 스타일이었고 지금 이제 더 뚱뚱해 졌고 이 친구는 입맛도 까다롭고 굉장히 날씬하고. 이런 패턴들은 이게 커리어 우먼이니까 운동 같은 거 하면 좋아. 헬스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지. 근데 여기도 자기 관리를 해야 돼. 그렇지. 그게 뭐냐면 이 자체에 화가 없어서 그래. 물 먹은 하마. 물 먹었잖아 여기. 여기는 뭐야? 그렇지? 여름에 정화 딱 있으니까 기능성을 따지는 거지. 내 가격도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내 가격을 올리려면 뭐 그런 거라든지 헬스 같은 거 안 해? 운동을 되게 막 필라테스부터 그래 그러니까 5만 거시기 다 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 복은 이거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기가 복이 받을 복이 많은 거야 여기가. 근데 여기는 이런 복도 있고 또 쓰는 복도 있고. 자유롭게 놀아야 돼, 자유롭게. 자신의 지금 뭐, 나이가 뭐, 요즘 됐으니까 뭐, 난 소중해 하면서 가야지. 그런 팔자지. 이 친구가 이제 남편
남편도 좀 그렇게 됐고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고민은 뭐냐면 두 번째 친구가 딸 올해 딸 걱정이야. 작년에 고2였는데 학교를 때려친 거예요. 딸이. 그리고 지금 집에서 놀아요. 작년도 모르니까 그 딸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올라간 거니까 딸을 거부할 수가 없어. 자기 성격은 아주 뭐한데 딸을 이길 수가 없지. 결국은 딸을 이길 수가 없어. 드러날 땐 이기는데 결국은 진다니까. 요것 때문에 갑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집에 생활비만 한 1,000만 원 이상 갖고 나간다 보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스타일이. 1,000만 원, 그 정도로 나가는 사주지, 사주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픽업이 이게 해, 묘, 미, 픽업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양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돈 단위가 틀려진다고. 쓰는 단위, 버는 단위가 틀려진다. 벌 때도 괜찮게, 남들보다 훨씬 벌고, 쓸 때는 또 그런 식으로 써버린다고. 우리 첫 번째 친구는 지금 임신 중인데, 건강이 올해 임신을 하자마자 지금 고혈압에 지금 당뇨까지 임상 당뇨까지 와가지고 올해 조금 그래서 제왕절개를 할 것 같은 이제 제왕절개 해야지. 우리 자매 형 들어와서 그래 개미는 자매 형. 근데 이제 요 패턴은 지금 대운이 어떤 거야?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막 가는 거잖아. 그럼 저 뭐야 여름으로 가잖아. 잘 산다니까 여기. 여기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대운이 어떻게 가는 거야? 김이 경신 그렇죠. 신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게 초년에 이제 이 남자들 많았겠는데. 임술 그렇지? 예. 네. 개해 이렇게 가는 거죠. 갑자 대운. 갑자. 개해 대운. 아, 올해가 제일 힘드네. 돈 나갈 일들이 많아. 돈 나갈 일들이 많아. 그렇지. 작년에 카페를 안 했어야 되는데 였는데 이 성격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사람 아닙니다. 예? 그 얘기 한 거야. 갑자 일주이면서 무관이면서 양인이면서 갑정이니까 아이 내가 다 생각 있다 이런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 에이, 뭐, 그 정도 돈 없어져도 돼요. 하면서 또 한다? 아니, 안 하면 뭐, 내가 심심하니까. 그냥 뭐, 놀이 삼아로 이제 하죠. 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쨌든 해묘미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개해니까 이거는 뭐야? 이 글자는? 인성이잖아. 인성이니까 부동산 하는 것도 되고, 예. 이게 손님줄도 있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런 패턴으로 되는 거니까. 그럼 빨리 접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놨대? 네, 내놨는데, 그러니까 자기 돈은 다 이것저것 다 해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7천 원에 내놨는데 안 나간대요. 그래서 내년에 그럼 다시 봐라 이랬거든요, 저는. 그냥. 올해는. 근데 저한테 7천이라고 말을 해서도 진짜 저는 제 생각엔 얘가 7천을 내놨을까 싶은 거죠. 그 말은 뭐야? 조금 한 9천 정도 내놨을 것 같은데 저한테 내가 무조건 싸게 좀 내놔라 진짜 급하는 돈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언니 말대로 7천을 내놨어라고 저한테 말은 했지만 갑자기 돼요. 얘가 지금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얘가 이제 원래 익산에 살다가 평택에서 지금 부동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택에 또 이 부동산을 내년쯤에 내년 갑진 연도가 오면 또 그거를 조금 살짝 접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이제 새로운 쪽의 부동산 뭔가 신도시 이런 쪽으로 그런 뭐 컨택이 들어온다면서 그런 걸 해볼까 이제 저한테 물어를 보는데. 아니 어디 가든 뭐 굴곡은 있는데 그런 대가리는 있으니까 그게 또 전공이니까 전공은 잘 잡은 거야. 예? 갑자들이. 예. 거기에 이제 뭐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뭐 이런
명리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왜냐하면 명리 공부를 이 친구는 왜 하겠어요?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응?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할 때는 공부를 생각 안 하는데 고요해질 때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그런 거. 뭐 팔 수 있으면 올해 하반기도 가능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제격이면서 정제면서 무관이면서 이게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계산 방법이 좀 틀려. 이런 거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했으니까 한, 본인 말처럼 9천, 8천은 적어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지. 근데 운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걸 깎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깎을 수는 없어. 만약에 깎은다면 다른 쪽에 뭔가 일이 꽂혀가지고 있잖아.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면 확 내리쳐. 근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틀려요. 얘가 이제 7천에 사고 싶은데 나는 9천에 내놓는다니까. 그럼 7천에 거시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 이게 문서니까 자묘 형 이제 글자로만 보면 뭐 그런 이제 이게 1억이잖아. 아니까? 요게 1억이네, 요게. 예? 해미, 1, 0, 1억이네. 그럴 수도, 아니, 그러니까, 결과상으로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지금 뭐, 7천이 어딨어. 사주에 7천 없어. 7천이라는 글자가 있나? 숫자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얼마에 내놔야 되겠어? 예? 계산해봐. 그 1억짜리가, 자, 봐봐. 9천. 이거 있어? 없죠. 그럼 8천. 이거 있어?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응. 그럼 자, 요거. 그 다음에 7천. 있어? 없다. 그럼 6천. 여기 있네, 여기. 그지? 그 다음에 5천. 없고. 4천. 없고. 3천. 해명이니까 3천. 이렇게 따져보자고, 여러분. 그럼 이거 얼마에 팔릴 것 같아? 적당선에서? 얼마에 내놔야 돼? 아이, 올해 양인인데? 작살 나는데? 응. 이거지,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해명이, 1억에 3을 빼면 7천 하냐. 그지? 7천에,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수수료, 이거 다 떼고 하면, 6,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여기는, 임신을 했다. 그럼 올해 나와야 돼?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 수술을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시지를 충하는 경우도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응. 자묘 형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친구는 언니다 앞으로 단기간에 뭘 해봤으면 좋겠는데 뭘 했으면 좋을까 해서 제가 얘한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2년 후에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내년이나 내후년 무인 아이스크림. 그것도 되지. 한 단기간으로. 그 냉동이니까. 그렇지, 상품이 있고, 이런 거니까. 무식상은 어떻게, 그냥 뭐 차려놓고, 보시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운도 잘 흘러가고, 세운도 이제 오래 지나면, 그치? 우리 수술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러면서 가겠지. 근데 이제 많이 위험해, 지금. 자식이 나오려면.
여기 충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잘 거시게 해야지. 관리를 잘 해야지. 대운이 41에 이제 경호 대운이 들어오거든요. 그 남편이 좀 머리 떨어서 이렇게 주말 부부로 살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이 그래도 토목 건축 일을 하니까 맨날 싸우거든요. 남편이랑 맨날 싸워서. 이럴 때는 떨어져 있어야지. 네. 떨어져 좋지. 이 친구가 또 요 글자는 요 글자는 자 이제 경호 대운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치면 요 경호 대운의 이 요 이게 전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요 글자는 을경 합을 하잖아. 그럼 요 초년은 좋다고 그러고 그거 아셔야 돼. 지금 이제 작년에 문신을 배웠어요. 눈썹 문신.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 자격증도 있고 문신도 있고 이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조금 뭐든지 무식상은 네? 내가 뭐 배우잖아. 그러면 남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인성으로 이렇게 상관이 왔잖아. 그러면 아랫사람 시키는 것도 돼. 컨트롤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 인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손님줄은 있잖아. 그럼 그 손님줄을 내가 이 행위적으로 그걸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식상은 본능적으로 얘기한다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부탁하는 것들이 있어. 막 옆에서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들을 막 자꾸 만든다니까. 무식상은 어쨌든 그 열애야. 근데 재성이 있는 패턴은 좀 그러지만 재성까지 없으면 완전 열애야, 열애. 괜히 그거 끼어들어가지고 안 우는 이만 못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니까. 아, 좀 가만히 계세요, 하는 거야, 상관들은. 아, 좀 저로 가 있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 열애 들면. 좋은 거지, 자기는. 그러면서도 막 킹킹대면. 근데 또 무식상이 일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에 할 때는 겁나 빨라요. 후다다닥이야. 왜냐하면 과정 생략이잖아. 이렇게 탁 가는 거니까. 거기 양인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게 있어. 무식상들이.